진짜 와 우와 이야 와 이거 사이즈 좋다 우와 끌리 간다 와 우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우와 우와 힘 좋다 아 와 오 깜짝이야 어 내가 뭐 사자밖에 안 잡네 가만 보니 와 어우 딱 그놈이야 두드리면 열린다 아까 내 처음에 요 나무 사이에 내가 아까 처음에 아씨 잘못된 일 안 하더나 2차 컨트롤 해갖고 그걸 이었다 이가 저게 요 생나무가 있어 생나무가 지금 여기서부터 있어 아까 요거부터 생나무가 있으니까 확률이 딱 올라가는 게 나름 내가 또 데이터가 있거든 생나무는 그늘을 막아준다 했잖아 이따가 소리 듣고 슬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오 끝났는데 오늘 막 사이즈 내가 이제 스틱을 작년에는 가르쳐주는 쪽으로 밖에 안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아까도 그랬지 사람도 억수로 크지 그러니까 이 파도 소리보다 이게 더 크거든 고기 입장에서는 이런데 파도가 딱 칠 때는 사라운드 좀 큰 놈들 레트럼이 좀 크게 발생하는 놈들 그다음에 그 움직임이 좀 큰 애들 그러면 이제 요런 애들 자극을 하겠지 그지 고기를 이걸 써서 문다가 아니고 이 컨셉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나는 이걸로 잡고 싶다는 거지 이제 다른 걸 잡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름 되면 타브들을 좋아하거든. 아까 보면은 요 나무가 존인데 내가 처음에 캐스팅을 이쪽으로 일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로 일 했어. 그러니까 루어를 약간 요 안으로 끌어 이었거든. 보면 영상 보면 나올 거예요. 요 그늘 있는데 요로 약간. 요리 안으로 이제 끌어 들어올 때 요때 따라 들어온 거 때린 거거든. 이렇게. 여기서 거의 육지에서 물고 들어갔잖아요. 그늘 나무 밑에. 그늘 나무 밑에서 많이 쉬기 때문에 요 조그마한 나무 하나도 생각을 해야 돼. 지한테는 시원한 거라니까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지한테는 시원하다니까 그래서 아까 저 나무에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쉬웠어 저 나무가 많이 잠겨 있거든 바로 옆에 첫 나무잖아 물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 물에 잠겨 있는 건 처음이라고 저기서 왜 반응을 안 했을까 분명히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좀 아쉽네 뭐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지금 전략하고 약간 맞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재수일 수도 있어 근데 나름 내가 또 데이터를 정해놓고 하는 기라서 이 나무도 이런 데는 딱 수심을 좀 넣어가지고 애를 얼마나 재밌나 요 나름 전략을 딱 세워갖고 예. 내가 그랬잖아 이제 고기가 여기로 가면은 돌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도망갈 데가 없다 그때 내가 공격해야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거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만들어 주라는 거지 그지 돌 쪽으로 도망가잖아, 그지? 어이? 돌 아닌 것 같은데, 세게 때렸거든? 립이 돌에 부딪히는 게 아닌 느낌이었어. 아! 제발. 립이 부딪히는 게 아니었어, 이게. 고기가 때리는 느낌이었어.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속도나 그 스피드로 한번 다시 끌어보거든 돌이 부딪히는가 그래 확인을 하거든 아니야 아니야 돌 아니야 돌 없어 아 이것도 금방도 한 마리 때리고 갔네 원래 이런 데 타브드 치기 엄청 좋은 자리거든 근데 오늘 이 동네 돌에서 안 나와가지고 이제는 요 생나무들이 옆에 있으니까 또 모르거든 그래도 내가 또 엄청나게 믿음을 갖고 있고 잘 쓰고 있고 많이 잡고 이 루어를 갖고 잡는다는 생각은 내가 엄청 갖고 있거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얘는 타버터 중에서도 상당히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리 앵글러분들 처음 하는 앵글러분들은 온수가 조금 커지고 안 써본 루어에 편식을 하잖아 그지 도전을 하세요 그래 도전해갖고 빨리 그 루어를 잡아빼야 돼 그래야 내 아이템이 하나씩 하나씩 넣는다고 여기도 딱 좋은데 이 큰 돌이 왜 움직이지? 자, 요거 보면 돌이 좀 움직이거든. 조심하세요, 이런 데 오면. 천천히. 요, 딱 수초. 이런 데, 막 앞에 왔을 때. 이런 데, 뛰고 나올 때, 이럴 때. 저 위에가 생나무가 있으니까 또 저 포인트가 어떻는가.
가봅시다. 와. 아, 옛날 것처럼 내가 일한다 이런 데서 자박자박 소리만 낸다 이래. 옛날에는 고기가 많아서 그런가 이리 해도 잘 모르는데. 요 앞으로 타고 나가고 저 앞에 저기 해보고 그렇다. 우와. 그렇다. 우와. 우와. 시한테 부러지겠다. 와. 우와. 아이고야. 우와. 앞에 긴장하고 있었는데. 우와. 우와. 우와, 힘, 장난 아니다, 씨야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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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야. 어우, 앙탈지네. 앙탈. 우와, 우와, 이 두 번, 입질, 쇼파이트 난 놈. 힘이, 우와, 작살나네. 역시 내가 요 입구까지 감고 들어오는 게 보일 거야.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반응을 해가지고 와, 그건 뭐 50급 사이즈, 그 뭐 이런 사이즈를 내가 이럴 때를 준비했지. 안 보여주는데 원래 봤나? 봤나? 이거 커서 못 빼겠더라. 와, 오. 자, 보니까 산란하고 회복하고 뭐 이런 애들 같아서 사이즈, 와, 좋습니다. 내가 아까 저기 올 때 얘기했지. 최고 많이 잠기고 최고 크다고. 에? 최고 큰 사이즈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나 오늘 포인트를 보면 지금 세 가지 패턴으로 바뀌었어요. 맨 처음에는 팽지더가 그 밋밋한데 약간 드롭이 돼 있고 1차 브레이크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느낌으로 그때는 작은 애들이나 몇 마리 이렇게 봤다가 그 다음에는 석주 포인트를 쭉 쳤는데 석주 포인트 의외로 생각보다 고기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생나무 죽어 있는 고사목보다는 생나무가 좀 안 유리하겠나. 변화가 쫙쫙쫙 이루어지잖아, 그지? 생나무에 가까운 데서 지금 애들이 붙어 있네.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덥다는 거예요. 생나무에 있다는 거는 온도가 생각보다 더운 거예요, 고기한테는. 그래서 시원한 데 있는 거예요. 고사목에는 수온이 올라가고 복사열이 발생하고 그러면 좀 이따가 파래가 낑기고 이러면 더울 건데 안 붙어 있는 거예요, 고사목에. 그리고 어찌 보면 고사목은 지금 뿌리가 죽어가지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잖아, 대부분. 그래서 애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, 나무가. 애들이 좀 정신 살아보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뿌리는 안 움직이거든, 대부분. 물을 딱 잡고 있으니까 밑에. 그래서 요 밑에 그늘 밑에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니까 오늘 그늘 밑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반응이 나름 좋네. 이게 레틀이 키로대까지도 전달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이 사냥하든가 자기가 좀 기분 나쁘면 레틀 소리 듣고 나올 거 아니야. 그래 해보고 안 되면 번징하면 되지 뭐. 그런데 번징만 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쓰려고 하면 또 부담스럽거든.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. 숙제가 아니라 이런 테크닉은 내가 번징으로 잡는 것도 있지만 요 비크랑크라든지 하드베이트를 가지고 얘를 유혹해갖고 끄집어낸다 이런 생각도 가지네. 물론 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이리 왔을 수도 있어. 근데 내 생각은 이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지. 그게 재미잖아요. 고기가 뭐 어디 알 수가 있나? 어떻게 해서 물었는지 사람이 100%. 내 연출대로 움직였을 때가 최고 재미있거든. 그러니까 우리 루어 낚시는 연출이잖아, 그지? 내가 연출하는데 고기가 물었을 때가 최고 기분 좋잖아. 재수로 무는 것보다는. 네, 그거지. 그리고 내가 아까도 요 오다가 바이트 받으려 나무에 딱 걸렸거든. 이번에 요렇게 끝까지 내가 로드로 갖고 쑥 끌고 와. 근데 무릎. 내가 할 수 있는 테크닉을 다 써야 돼. 별거 아닌 것 같아도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. 딱 뭐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. 내가 감안하고 있었거든. 요래가지고 다 하고 요리 끌었거든. 근데 끝에서 딱 무릎이 가고. 와, 끌고 들어가 뿐이야. 힘 좋네, 진짜. 자, 이번에는 30g짜리 민호. 왜 이러냐면 얘는 레틀이 없고 스윙만 있거든. 그러니까 만약에 얘의 반응 없으면 얘하고 스윙을 같이 할 건데 민호인데 너무 항아리 타버트를 쓰려니까 좀 그거 해. 그래가지고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번갈아 쓰면 어차피 자명을 하니까 확률이 높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아이템을 이렇게 또 바꿨어. 한번 해보겠습니다.
아, 이 고사목이 얼마나 좋노. 와, 이런 데 가운데요, 진짜. 와, 진짜 이런 데.